자, 오늘 또 한번 또 12월 그 신규 종목 메가 ECS 첫 종목이었죠. 개편되고 리뷰한 이후에 또 메가 ECS를 이을 수 있는 또 대박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. 이제 생쇼가 개편되면서 더 이상 포트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서 대장주로 뜰 수 있는 단기 테마성이나 그리고 이제 급등주도 좀 공격적으로 포트에 넣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첫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이 메가 ECS고요. 여러분들 어제 자 차트 보면서 일단 말씀드려볼게요. 여러분들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오후 5시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메가 ECS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고. 왜냐면 거래가 갑자기 정지돼서 이게 무슨 일이냐. 이렇게 어제 공개 방송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창 이제 또 방송을 하고 있을 때라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바로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나와서 워낙 이제 시세에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공시이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거래가 정지됐었던 거고 오늘 일단은 갭이 뜨고 나서 그리고 급등을 했습니다. 사실 내심 오늘 점상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어찌 됐건 오늘 그 시가가 9.86%로 이제 떠서 시작을 했고요. 장중에는 20% 넘는 시세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어제 생쇼 보고 사실 뭐 매수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모두 축하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터치해서 끝났고 2차에는 또 제가 한 6만 원 좀 길게 잡았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실제로 이 종목을 뭐 1천만 원 아니면 뭐 1억씩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만약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실전 매매를 한다면 1차에서 목표가 터치하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좀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은 지금 생쇼라는 이 그 프로그램 플랫폼 자체가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대결. 자, 그래서 지금 메가 ECS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차트 흐름이 전고점을 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단기로 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.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실제로 좀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좀 신선한 종목들 그동안에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첫 번째로 메가 ECS 또 대박 종목 잡았는데요. 두 번째 한번 이 메가 ECS를 좀 이어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한번 편입하고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뭐 거래량 조금 붙고 이슈 나오면은 그대로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점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편입할 메가 ECS를 이을 종목은 라파스고요. 25,300원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또 지난달에도 한번 제가 바뀌기 전 생쇼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. 제가 그만큼 아직 급등이 만약에 나왔으면은 안 가지고 나가겠죠. 그만큼 워낙 이제 좋은 자리이고 충분히 뭐 모멘텀 붙고 거래량 한번 붙어주면은 추가 급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개편된 생쇼에서도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요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날 이날 상한가를 한번 갔던 종목입니다.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나서 11월 11일 날 또 장중에 9% 이상 또 급등이 터졌던 종목입니다.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차트 분석을 해보면 우선 그 이 밑에가 거래량이에요. 자, 보시면은 이날 그 상한가를 가는 날
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. 57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, 보통은 그 다음 날 급등을 하면서 추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 라파스를 올렸던 세력들 개인들에게 물량 털고, 당연히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야 되니까 보통은 이튿날 추가 급등 시에 보통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. 그러나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? 지금 이튿날, 둘째 날 급등 나올 때 오히려 11월 10일 날 급등 나올 때보다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라파스라는 종목을 이 11월 10일 날 끝까지 끌어올렸던 이 주포, 메이저 수급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.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나서 개인들 따라 붙는 개인들만 좀 손절 물량들 좀 받아내는 그런 그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그 가격 라인을 그전 상한가 근처 종가까지 맞춰놨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양봉의 몸통은 세력이 만들고, 그리고 양봉의 윗꼬리는 개인 투자자가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종목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끝까지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라파스의 메이저 주포 세력들의 평당가는 2만 4천 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. 여기서부터 계속 평당가 맞추면서 다시 재매집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개인들 털려는 작업을 계속 할 걸로 분명히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은 거래량 터트리면서 2차 급등을 할 걸로 봅니다. 분명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굉장히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또 메가ICS처럼 급등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편입을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제가 방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 말씀드렸는데, 이번 또 바뀐 생쇼에서는 이런 것도 좀 크게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료화면 보시죠. 자, 라파스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이 지금 우리가 보통 여기 경구 투여나 그다음에 주사, 그리고 점막, 그리고 경피 전달로 그동안에 했던 어떤 방식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주사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 미세하고 얇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여기 보이시죠?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보시면은 다음 화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요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아주 미세한 패치를 통해서 몸에 부착을 해서 당연히 고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도 어제 메가 ECS에 이어서 코로나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한번 좀 제가 지금 분명히 또 저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사실 최근 들어서 제약주 쪽에서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부분 뭐 지난 밤에도 미국에 또 모더나 20%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있는데, 그 좀 제약주 내 어떤 트렌드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네네. 보는데,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갔던 뭐 진단 키트라든지 또 코로나 관련으로 갔던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좀 시세들이 많이 난 경우가 많은데. 그렇죠. 이 종목은 이제 사실 별로 시세 난 게 없어요. 거의 저점입니다. 제가 네. 이 종목에 그 제가 주의를 하는 것은 이 아까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게 네. 보니까 이제 주사를 실제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, 네. 이렇게 붙여서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그 피아주 주사 같은 경우는 바늘로 찌르니까 상처가 많이 나고 그런데 맞습니다. 이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원료를 봤더니 이제 화장품 쪽에서 쓰던 걸 이제 의학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. 그리고 그게 결핵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까지 사실 거의 없었던 기술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장이 소위 뭐 테마주도로 가겠지만 좀 많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네. 현실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 앞으로 실적도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좀 저평가 종목들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흐름이 앞으로 이제 매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잡힐 거라고 보고 있기 네네.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 회사 뭐 일단은
그 저는 그래요. 이게 네. 물론 우리가 2차 목표가가 있긴 한데 네네. 최근에 코스닥의 움직이는 제약주 중에 굉장히 신선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과거 다른 종목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네.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자,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. 원래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는 기술은 화장품에서 먼저 적용이 됐고요. 그리고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단은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수출도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바이오계에서도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미국,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나 일반적으로 뭐 충분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거를 그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개발 도상국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이 주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사용을 하고요.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우리 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여기 포탈 검색 사이트에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한번 검색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방송상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요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이트 펀드, 빌 게이츠가 투자한 라이트 펀드에 또 국정 이제 과제 개발 과제도 수행했다는 점 그만큼 빌 게이츠 재단도 좋게 본다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에 우선은 1차 목표가는 제가 27,000원 좀 단기로 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5만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에서 대략 거의 뭐 100% 보고 가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손절가는 23,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